할렐루야. 둘째 날 새벽 은혜의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앞에서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지막으로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오셔서 우리 친구와 되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솟아 이곳에 생명샘솟아 골짜기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니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선포하시면서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꽃들
하면서 꽃들도 푸름도 꽃들도 푸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주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완전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그 길목 가운데 서려 있는 그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오늘 하루와 이 한 주간의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를 같이 교독하지요.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앞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 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물을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다 함께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옆 사람 눈을 보시면서 고백합시다. 새벽의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요. 시작. 새벽의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 예. 여전히 성도님들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습니다. 고교 시절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가령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이 맹수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스토리, 또 자기 자녀가 대신 죽임 당할 수 있지만 부모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자녀들을 오히려 격려했고 함께 죽임당한 스토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고등부에서 많은 친구들이 참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죠. 그리고 저마다 선교지에서 순교하자라고 함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만약 어떤 자가 칼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모린다라고 부인하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마음으로 손가락질도 했습니다. 나 같으면 멋지게 고백하고 장렬히 순교해 버릴 텐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머리에 총이 겨눠진다면, 아니 사랑하는 가족이 대신 협박을 받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베드로, 그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마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하며 그 사람 모른다, 그자 모른다 라고 말했고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까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저자는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과 예수님을 완벽히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일부러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문을 당하시자 2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건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고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셨죠. 예수님은 사자처럼 당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온 유대와 이스라엘에 가득하셨죠. 예수님 행하신 치유의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자 폭행을 당하셨죠. 그래서 23절에서 예수님은 전혀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전혀 굽히지 않으셨죠. 즉 베드로의 비겁한 부인과 예수님의 이 담대한 증언, 서로 대조를 이루며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에게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베드로였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두 가지의 가정을 한번 해보고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눠보죠. 첫 번째, 만일 내가 베드로였다면 난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내가 당당하게 난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시는 순간, 또 생각하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그 순간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진 자가 될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속은 것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부패한 죄성을 아직 여러분 다 파악하지 못하신 거죠. 저도 그렇고요. 베드로, 그는 예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자였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 변화산에서 햇빛보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도 보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고 말하자 다른 자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순간에도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내기도 했죠.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죠. 왜 그가 부인했을까요? 우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목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되면 무수히도 많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다. 우리도 많은 순간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지 않죠. 얼마 전
몇 년 전에 있었던 실제 대형 금융사기, 외국의 그런 사모펀드와 결탁된 대형 금융사기를 다룬 영화를 보았는데요. 그 가운데 금융계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한 명 나옵니다. 그는 겉보기엔 굉장히 선량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거짓 보고서를 채택했고 그래서 비리의 문을 활짝 열어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제작자는 의도적으로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검찰에 소환될 때에도 화면은 그의 성경책을 비추고 그러면서 나 교회 장로인데 나 교회에 다니는데 너희도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비춥니다.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다른 한 영화에서는 기독교 서적을 읽고 있던 한 형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가 민주운동을 했던 한 청년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결국 그 청년은 죽자 형사는 후에 감옥에 가고 옥중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을 영화 제작자가 보여줍니다. 왜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위선적 인간이라고 여깁니다. 위선적 인간.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입으로는 그리고 주일날의 행태로는 전혀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그는 더군 우리는 돈 앞에서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죠. 또 권력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빛의 속도로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하죠. 난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나. 여러분 그 순간 그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반복합니다. 저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두 가지죠. 우리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 선한 것이 있어 또 내 속에 선을 행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삶으로 입술로는 모르겠지만 삶으로 그리스도를 무수히 많이 부정하는 짓거리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베드로처럼 행하게 됩니다. 제 내면을 살펴봐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그 순간 빛의 속도로 교만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지혜로워서야 아 내가 잘 참아서야 아 내가 잘났기 때문이야. 우리 영혼은 쉽게 부패 속으로 치닫습니다. 우리 육신 장막을 벗을 때까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 내가 어제 순교자처럼 열매를 맺었어도 오늘 베드로처럼 비겁한 행태를 할 자가 바로 저이고 우리들이기 때문이지요.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옵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싸움 절대로 져선 안 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민낯을 바라보며 그렇게 끝까지 겸허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정, 첫 번째의 가정에 대한 질문은 해답은 이것이죠. 내가 만일 베드로였다면 첫 번째 가정, 내가 난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순간 위선과 기만의 덫에, 늪에 걸린 것이고요. 그럼 다른 가정을 한번 해보죠. 내가 만약 베드로였다면 그래 나도 부인할지 몰라. 그러면 우리는 본문 한가운데에 이 베드로의 비겁한 한복판 안에 우뚝 서 있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포효소리를 듣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베드로처럼 연약한 자라고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그래 나도 주일날 혹은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행할지 모르지만 무수히 많은 순간 나도 주를 부인하지 이게 내 모습이야 난 왜 이럴까 라고 마음을 스스로 낮춘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선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위력 있게 경험을 하게 되죠.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 그가 똑같이 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따로 서서 자신은 도적질도 안 했고 불의도 하지 않았고 간음을 하지 않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았고 또한 이 저 작자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를 드렸죠. 그리고 자신은 금식도 하고 십일조도 드린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세리, 세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이 세리가 이 사리 바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쳤던 이 세리 바로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태도는 이 세리의 고백이죠.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아뢰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 저는 정말로 베드로보다 더 부족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죄인의 구주요 죄인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약한 죄성을 나열할 때에 우리는 그 순간 비로소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경험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토설하고 자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경험하게 되죠. 자신을 낮추는 자는 그리고 날마다 처절하게 높아지려는 교만한 내 자아를 꺾고 그리고 깨트리고 부수어뜨려서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자 그만이 비로소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 가운데에 높아지심을 그리고 그 높아지는 그 순간에서도 그것이 내 열심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란 것을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 속에서 담대한 증거, 담대한 삶을 열매를 그렇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의 세 번의 실패한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담대함을 그렇게 기록한 목적이 있죠.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담대함, 내가 어떤 말을 잘못했는지 말해보라라고 더 용기 있게 말씀하셨던 그리스도, 사자처럼 죄악을 짓밟으셨던 그 모습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연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이 되신 주님을 송축하십시오.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 유럽에 담대히 증거했던 마틴 루터,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그 나약함을 솔직하게, 너무나도 솔직하게 고백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기록들이 의외로 많아요. 가령 일주일이 넘도록 나는 죽음과 지옥문 가까이에 있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리스도께서 온데간데 없으셨다. 나는 좌절과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몸서림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해에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위대한 찬송시도 작곡을 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존 번연도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에서 이렇게 참 많이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의무에 대해 죽은 것 같은 상태, 둔감한 상태, 냉담한 상태 등이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였습니다. 선한 모든 것들에 대한 저의 실증, 하나님과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이 복받은 사람의 증표란 말인가? 제 영혼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이제는 겉사람뿐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병이 들여버렸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에서 목양장도 사역을 할 때에 이 고백을 솔직하게 일기장에 나열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나약함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보세요. 거룩한 것에 대한 실증.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은 경건한 것에 대한 실증의 양목조차도 하나의 책을 낼 것만큼 우리 자신의 솔직한 본성을 탐구하고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우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일어난 무기력감들 여러분 감추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 속에는 솔직한 민낯들입니다. 냉담한 상태들, 둔감한 상태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내 속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모습이 있다니 라고 괴로워할수록 우리 내 속에서 사자같이 그리스도는 외치십니다. 전반현이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솔직히 나열할 때에 그때 그는 정말 우렁찬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일깨움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는 괴로운 악몽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힘차게 그렇게 복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내 약함과 마주할 때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날마다 찢을 때 그리스도의 영은 승리의 열매를 우리 내면에서 맺을 것입니다. 양처럼 위축돼 버려서 말하지 못할 때 주님 저 용기 없어요, 주님 저 입을 못 대겠어요, 그때마다 그리스도는 힘차게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서 외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서 그리스도의 그 사자 같은 발걸음을 내딛는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나의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셨네 내 위로자.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네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살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멘 아멘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빛나네
우리의 강함 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우리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내 내면을 주 앞에 아뢸 때에 우리 안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심령, 내 심령을 깨트리며 교만 그리고 내 지나친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만을 내가 신뢰하리이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찬양하나이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그리스도를 송축하나이다. 나의 어리석음을 감추지 아니하오리이다. 나의 아버지 비겁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도로하오리이다. 아버지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힘에 능력이 되신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할 때에 날마다 성령의 세임을 부어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무기력함이라든지 또 아버지 젊은 일곱백처럼 거룩하게 될 실증이나 또 아버지 냉담함이나 또 아버지 사람에 대한 사랑의 그런 식어짐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영혼에 대한 긍휼을 대신에 지나친 판단과 비판 속에 빠지는 내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나열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힘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나이다. 그리스도를 송축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비겁함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을 부정하고 육신의 소유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사 사자처럼 포효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신 그리스도 아버지 무서워하기 많은 경건한 사람들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제자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신 그리스도를 송축하나이다. 그렇게 우리 머리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무장되어져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총명과 또 그리스도의 아버지 담대함과 또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의 그런 역사로 우리가 아버지의 담대하여져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새 길을 걸어가는 날마다 아버지의 담대함으로 무장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 아버지 앞에 나아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님을 오늘 하루 송축하리라.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사랑 크신 평화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크신 사랑 크신 평화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기도할 때에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눈을 뜨신 채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분들은 큰 소리로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은 눈을 뜬 채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내가 날마다 가정의 모든 발걸음 예수님을 고백하는 발걸음 내딛겠나이다.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일터와 출근길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내가 청지기가 되어 정직한 양심으로 외치며 또 소명한 의식으로 겸손하게 우리 일터에서 승리하겠나이다라고 우리 눈을 부릅뜬 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는 약하나 그리스도의 강함을 선포하면서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나이다. 그래요 주님 저는 베드로보다 더 나약한 자입니다. 아버지 혼상감할 때가 엊그제 같지만 그러나 정말로 사람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연약한 자들 앞에서 주님 모른다라고 저조금 맹세하는 자가 우리 내면의 죄성임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임을 인정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속에서 아버지 나는 연약하나 그러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강하심을 찬미하나이다. 아버지 그래서 오늘 하루 일터 하나님 앞에 아껴드리나이다. 내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나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무너지는 쉬운 그런 기만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그
그 정직한 아버지 아버지 세상을 향한 그런 증거를 아버지 주 앞에 외치옵나이다. 아버지 그리스도 아버지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아버지 몰로 우리 일터 가운데 좌정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아버지 당신의 그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의 현장 또 우리 캠퍼스 아버지 가정 안에서의 모든 현장들 아버지 특별히 엄마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현장들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마다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 있는 현장이랄지라도 아버지 나의 나약함을 나열한 채 그리스도의 가정 안에서조차도 온전한 열매 맺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믿나이다. 부부관계 안에서도 부모자녀 관계 안에서도 아버지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홀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나약함을 나열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힘이 되신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우리 체력적인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독수리가 날개짐을 가는 새 힘을 날마다 우리 육체 속에 부어주심을 송축하나이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쉽게 기만당하고 우리는 쉽게 사람들의 위협 앞에 제자됨의 길을 벗어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속에 역사하사 아버지 그 외롭고 정직하고 담대한 그 외길을 걷도록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을 송축하나이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일터 오늘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마음의 염려들 주님 아시오매 아버지 환난 날에 담대한 사자와 같이 부르짖는 그리스도 앞에 맡겨드리나이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승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내주는 강한 성이 함께 힘차게 부르며 오늘 둘째 날 마무리합시다. 주님만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는 강한 반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내시니 그 환난 내게서 자녀들 옆에 있는 동료들 눈을 보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그리스도는 강합니다. 시작. 우리는 약하나 그리스도는 강합니다.
강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시작. 우리를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인해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신 주님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의 치열한 죄성을 나열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나이다. 우리는 죽고 오늘도 그리스도만 살아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것이 죽는 그 사는 것이 아버지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고백 오늘 드리나이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일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가정,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마음으로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대중에 있는 아이들부터 시작하여 청소년,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그 의가 되시고 능력 되시고 지혜 되시는 분, 그것을 일평생 경험하는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올려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의 나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과 지혜를 신뢰하도록 포포스처럼 도와주시는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이 둘째 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오늘 하루 온종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열어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